자, 그때 이 28자를 했습니다. 그럼 28자의 자, 정체부터. 자, 첫 번째는 초성. 두 번째는 중성. 그냥 창제 원리 묻는 거야. 원리.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초성은 몇 자 만들었대요? 초성은 자, 17. 중성은 11. 이게 28자죠. 자, 그때 초성 자, 17자의 원리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그치? 이렇게 오는 거죠. 초성 17자의 기본자. 그러면 중성 11자 형태도 기본자 이렇게. 자, 이때 원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본자가 자, 다섯 글자.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은 표음문자야, 표음문자야. 당연히 표음이 있겠지, 그치? 근데 기본자는 한자처럼 무엇을 본뜬 상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훈민정 우리 초성의 기본자 법세. 뭘 본떴대요? 네,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떴다고 합니다. 발음 기관의 모습.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불러볼래요? 어떻게? 아, 설, 순, 치, 후입니다. 그 이제 명칭이 그런다니까요. 이 아음을 현대는 연구개음 그래요. 그죠? 다음 설음의 형태를 치조음. 입술 소리니까 이걸 내 양순음. 잇소리 형태. 그치? 예, 이게 경구개음. 그리고 후음은 목청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훈민정음 초성에서, 그치? 기본 다섯 자끼 묶인 것은 아닌 것은. 그냥 보너스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원리 한번 봐볼래요? 자, 원래 기본자 아음이라는 것은 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설음은 혀끝이 이천장에 닿는 모양. 순음은 입술의 모양, 치음은 이빨의 모양,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 이겁니다. 다섯 글자가. 다음. 두 번째 원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기본은 발음 기관의 형상을 본떴고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음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 그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가획, 획을 더 그었다는 거죠. 됐죠? 그 획의 형태도 기본자에다가 한 획 긋는 거 1가획이 있고 두 번 긋는 2가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한 글자당 가획자가 두 글자씩 나왔다면 여기 있는 가획자는 모두 몇 글자가? 10글자가 돼야 됩니다. 한 글자당 두 개씩이니까. 근데 가획자는 봐보세요. 가획자는 9개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자는 가획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기역이요. 기역이요. 그럼 기역에다가 가획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겠어요? 기역. 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1가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1가획을 하면 뭐가 돼요? 디귿. 한 번 더 하면요. 디귿. 이렇게. 한 글자당 가획이 두 번씩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읍과 피읍, 시옷에선 지읒과 치읒, 얘는 여린 이응과 그 다음에 희응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이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획의 그 원리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글자는 이렇게 해요. 이건 획을 더 긋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게? 그렇죠. 그걸 이체자라고 합니다. 응? 이체자. 그래서 훈민정음 넣어놓고 초성자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하고 밑을 쳐놓고 각각 그지 자음의 짝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걸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지? 자, 이체자 형태가 몇 글자 있습니까? 이체자가 예, 세 글자가 있습니다. 응? 세 글자가.
자, 그리고 없는 글자, 만약에 소실 문자가 있으니까 명칭도 조심하세요. 자, 아음의 이체자는요,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어? 자, 다음에 서름의 이체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 리을 하잖아요. 예, 그때는 반서름 그랬습니다. 자, 치음의 이체자는요, 세모가 아닙니다. 네,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들은 잘 이해할 텐데요, 이 글자는 뭐라고 읽어요? 그치?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응이 세 개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후음의 기본자였던 얘도 이응이죠. 자, 여기에 가백자였던 얘도 이응이죠. 그죠? 또 아음의 이치자였던 이것도 이응이에요. 다만 명칭할 때 얘는 그냥 이응. 얘는 여린 이응, 얘는 옛 이응 그래요. 옛날에 꼭지 이응 그랬는데 아니 옛 이응.